얘들아 아빠 왔다 케이크 사왔다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우선아, 우진아, 왜 울어? 집안은 두 아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한데.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내가 말했잖아, 당신하고 살기 싫다고. 아휴, 진짜로 애들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오늘 우성이 생일이야. 어쩌라고. 그리고 이어진 폭탄 선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우성아, 생일 축하해. 아들의 눈물에도 냉정하게 돌아서는 엄마. 여보! 우진아,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어? 울지 마. 어린 형제를 위해서라도 아내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 엄마 데리고 올게. 여보! 여보!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떠난 여자, 그리고 하루아침에 아내와 엄마를 잃은 산부자. 그들의 앞날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영호 씨 맞선을 보는 것 같은데요. 지난 16년 혼자서 두 형제를 키우느라 재혼은 생각도 못했던 영호 씨. 늘 고생만 한 아버지를 위해서 두 형제가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부자지간에 뭔가 신호를 정한 것 같습니다. 물이냐 커피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과연 영호 씨의 진심은? 아, 두 아들의 반응을 보니 원하던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아버지, 얼굴도 크시고 성격도 허통하시고 한 번 더 만나보세요. 아, 여자가 너무 수다스럽고 영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아버지, 그럼 이분은 어떠세요? 3년 전에 딸 결혼시키고 지금까지 혼자 사셨대요. 이야, 몸매도 날씬하시고 완전 미인인데요? 이 여성은 마음에 들까요? 에이, 여 성형했네. 아, 내가 이 나이에 성형 미인 만나리? 아버지. 아버지가 좋은 짝을 만나길 바란 형제의 소원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보여? 아이, 쑥스러워하지 말고 얼굴 좀 보여줘. 안 돼요, 쇠머리예요. 아니, 당신은 손도 참 예뻐. 영호 씨 여자친구가 있나 본데요? 너무너무 보고 싶다. 어, 참 입금했어. 내일은 꼭 얼굴 보여줘야 돼. 깨가 쏟아지는 두 사람. 왜 자식들의 눈을 피해서 비밀 연애를 하는 걸까요? 30년 넘게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해온 영호 씨. 고생 끝에 가게를 장만했고 두 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니요. 관종 이 새끼 어딨어? 뭐야 당신? 당신 뭔데 남의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 날려? 너 빠져. 너 이 새끼 잘 만났다. 네가 내 마누라하고 바람을 피워? 당신 누구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변명할 생각하지 마. 다 알고 왔어. 내 마누라 몸값이 100만 원이야? 유부녀와 바람이라니요? 게다가 이 돈은 또 뭡니까?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지. 형제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형, 방금 저 아저씨 뭐라고 한 거야? 아빠가 유부녀를 만난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잖아. 일단 주워. 응.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라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며칠 뒤.
영호 씨, 처조한다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 모습을 몰래 보고 있는 우성 씨. 아버지가 걱정돼서 따라 나온 것인데요. 너, 당신 남편이 놓고 간 돈이야. 그날 별일 없었어? 조심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여자에게 돈을 건네는 아버지. 남자의 말이 맞는 건가요?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얼굴을 본 우성 씨,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만난다는 여자가 이 아줌마예요? 우성아! 이 여자는 16년 전 남편과 두 아들을 버리고 떠났던 현숙 씨 아닙니까? 아줌마 누군데 아는 척이야. 먹고 살만해지니까 아버지한테 돈 뜯어내려고 나타났나 보지?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요? 엄마는요, 16년 전에 죽었어요. 너 이놈의 자식! 아, 아파. 너 엄마한테 빨리 사과해! 내가 왜요? 우리 버리고 떠난 이 아줌마한테 내가 왜요? 애들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오늘 우성이 생일이야. 어쩌라고. 손꼽아 기다리던 생일이었습니다. 우성아, 생일 축하해. 11살 어린 나이였던 우성이에게도 그날의 기억은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행상을 하던 X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씨가 바로 옆에서 노점상을 하던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고, 씨는 어린 두 아들을 혼자 키웠는데요. 16년 만에 다시 나타난 씨로 인해 평화로웠던 씨와 두 아들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왜 하필 그 여자예요, 얘? 우성아, 아빠를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아빠한테 여자는 네 엄마밖에 없어. 네? 엄마요? 아빠, 엄마를 만났다고요? 엄마는 무슨 엄마야? 그 여자 꽃뱀이야! 아버지한테 돈까지 뜯어갔어, 알아? 아, 진짜! 아, 형! 16년 만에 나타난 현숙 씨로 인해 혼란에 빠진 삼부자. 사실 영호 씨는 아내를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을 버린 아내를 원망하기는커녕 사랑으로 기다려온 영호 씨. 그의 사랑에 유통기한은 없나 봅니다. 우성 엄마.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현숙 씨. 그녀는 형편이 어려웠고 거리에서 김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그녀가 안쓰러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야, 장사 좀 됐냐? 그녀에겐 새로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내놔. 내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돈을 빼앗아가는 남편 성진 씨. 뭐야 이거? 겨우 이거밖에 없어? 이게 다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거 안 되겠다. 따라와. 왜 이래요? 사랑하는 여자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가 함부로 대하는 여자가 영호 씨한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의 눈빛에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그녀의 멍든 얼굴을 보니 속이 상합니다. 괜찮아? 나쁜 자식. 현숙아, 우리 이러지 말고 같이 살자. 나 여전히 당신 사랑해. 애들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 아픈 사람 두고 어떻게 그래요? 치료비 때문이라면 내가 마련할 수 있어. 다 내 업보예요.
당신하고 아이들 버린 죄가. 폐결핵을 앓는 남편을 보살피며 힘들게 살아온 현숙 씨. 남편과 두 아들을 버린 죄값을 받는 걸까요? 다시 예전의 행복한 시절을 꿈꾸기엔 너무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아들 우성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은 바로 현숙 씨. 서슬퍼런 아들의 기세에 고개를 숙이는데요. 어떻게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우성아, 나는 아빠를... 아줌마 떠나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아이고, 깨끗하다. 엄마를 잃은 두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영호 씨. 자, 밥 먹자. 자, 김치찌개 맛있겠지? 네. 자, 밥.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가전애를 썼는데요. 아, 잘 먹는다. 아빠, 아빠는 왜 밥 안 먹어? 형하고 우진이하고 밥 다 먹은 다음에 먹을게. 어서 먹자. 자. 어린 나이에도 각별하게 느껴졌던 아빠의 사랑. 맛있어? 그렇게 형제는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맛있어? 네. 이제 아버지 만나지 마세요. 무서워. 아, 맞다. 아줌마 처음부터 목적이 돈이었죠? 이 돈 받고 아버지한테 떨어지세요. 부탁이에요, 아줌마.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결코 아들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현숙 씨. 이제 와서 흘리는 눈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으려면 현숙 씨가 다시 떠나야 하는 걸까요?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결국 집으로 돌아온 현숙 씨. 그런데 끔찍한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남편. 여보, 여보.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게다가 숨도 쉬지 않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병인 폐결핵이 사망 원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범행일까요? 성진 씨의 부검 결과는 목이 졸려 죽은 질식사로 밝혀졌고 게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까지 명백한 살인사건입니다. 경찰의 수사 끝에 용의자가 좁혀졌습니다. 한우성 씨, 경찰인데요. 예. 오상진 씨 사망 사건으로 조사 중인데요. 잠깐 같이 가시죠. 예? 우리 형이 왜요?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괜찮아, 야, 형 아무 짓도 안 했어. 걱정하지 말고 가게 잘 지키고 있어. 아, 형. 아니야, 괜찮아. 알겠습니다. 가시죠. 예. 걱정하는 동생을 안심시키는데요. 정말 우성 씨는 오상진 씨 죽음에 관계가 있는 걸까요? 경찰이 그를 의심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뭐예요? 이 여자가 나 지금 범인이라고 한 거예요? 우성아!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니까 앉아요. 한우성 씨, 당신이 오상진 씨하고 싸웠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네?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그것 때문에 나 여기 잡아온 거예요, 예? 두 남자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남자가 술에 취해서 우리 가게 찾아왔어요. 당신 뭐야? 당신 뭔데 도둑놈처럼 남의 가게 얼쩡거려? 뭐? 도둑놈? 내가? 그래, 당신. 아, 도둑놈. 그때도 그 여자 당신이 훔쳐갔잖아. 내가 너희 엄마 훔쳐가서 내가 미웠어요?
근데 그거 아니? 네 애비는 지를 버리고 간 년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겠더라? 야, 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어? 어? 뭐라 그랬어? 간 빼주고 간... 쓸개 빼주고 간을 빼줘! 다시 말해봐!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고 그 장면을 동네 주민이 목격했던 것. 정말 그게 다예요.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를 괴롭히니까 죽인 거 아니야? 뭐라고요? 난요, 이 여자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요? 엄마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아들. 그렇다면 오상진 씨를 죽인 범인은 누굴까요? 바로 그때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나이 봐, 내가 아니라고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남자. 그런데 남자의 얼굴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란 우성과 현숙 씨.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성진 씨가 살해되기 한 시간 전 그를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 밥 차려. 그 정체는 현숙 씨도 오성이도 아니었습니다. 너 이 자식 여기 어디다 두고 와? 당장 나가지 못해? 성진 씨를 벌떡 일으켜 세운 사람은 바로 영호 씨였는데 그는 왜 성진 씨를 찾아온 걸까요? 네, 우리 현숙이 나한테 다시 보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이 새끼 벨도 없네. 또 왔어. 내가 16년 동안 데리고 산 여자 다시 품에 안고 싶어? 원하면 그렇게 해. 어? 그렇게 살아. 대신 현숙이는 너 때문에 나한테 평생 맞고 살 테니까. 너! 현숙이 때리지 마. 또 한 번 그러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 나 어차피 곧 죽어. 죽여. 야, 죽여봐. 죽여보라고! 벨도 없고, 어? 네가 그 꼴이니까, 어? 네 기집 하나 못 챙기고 나한테 도망온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영호 씨, 결국 참지 못하고 달려드는데. 죽어! 죽어! 16년 전 아내를 빼앗아갔던 남자를 향한 복수인 걸까요? 결국 성진 씨의 목숨을 앗아간 한영우 씨. 아, 글쎄 아닙니다. 정말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난 죽이려고 간 게 아니에요. 한영우 씨, 이거 당신 칼이지? 아니에요. 그놈이 먼저 달려들었고 칼이 옆에 있어서 난 그냥 방어하려고 들었을 뿐이에요. 죽여버릴 거야! 우발적인 사고를 주장하는 한영호. 김현숙 씨, 이 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현숙 씨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 집 칼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확실하죠? 네. 이래도 다른 소리 할 겁니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결국 현숙 씨에 의해서 한영호의 계획 범행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씨의 전 남편은 그녀의 남편을 목졸라 살해했는데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 현장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무겁긴 하나 16년 전 집을 나간 부인이 폭행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이를 감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시죠. 사랑의 눈이 멀어 살인자가 되어버린 한영우. 아버지! 우선 아빠! 당신 뭐야? 우리 아빠도 사라졌으면! 당신은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16년 전 끊어진 부부의 인연을 억지로 이어나가려 했던 두 사람. 운명이라고 믿었던 재회는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